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드와 성주를 떠올립니다. 성주가 15살 선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째, 과연 당시 프랜시스 스페이트호에서 꼭 한 명이 희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3일만 더 버텼으면 다 살아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그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드와 성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강정에서, 밀양에서, 세월호에서 여러분들은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그분들 편에 서 주셨습니까? 지금 다른 국민들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슬픈 프랜시스 스페이트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성주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드는 아니다. 공부하시고 따져보시고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을 맞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서게 만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을 준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의 위기에 내몰린다. 제 말이 맞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